혹시 고부간에 여행을 갔던지 아니면 좀 계획이라도 이렇게 모호하게 세워봤던 경험이 있나요?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랑 어디 다니는 걸 참 좋아하셔요. 아니 뭐요? 근데 느닷없이 운동도 하러 다니시고. 예, 애미야, 우리 일본에 2박 3일 여행 한번 가자. 어머, 아까 딱 그 상황이네. 예, 예. 예. 그래서 이제 날짜를 그래요, 어머니. 그럼 맞춰서.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워낙 어머님하고 자주 다녔으니까 여기저기. 그러니까 이제 좋았는데. 조금 안 좋았던 게 그 시간의 루틴이 안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자잖아요. 근데 이렇게 잤는데 어머님 벌써부터 일어나서 뭐가 숨소리가 막 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다가 눈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님이 큰 바스타올 있죠? 네. 바스타올을 양쪽에 쫙 깔아 넣으시고 거기서 다리를 쫙 스트레칭을 몇 시에? 7시에 수건을 막 이렇게 하시고 그러시나 저 뭐 하시는 거죠?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. 스트레칭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막 유연하신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할 수 없이 떠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갖고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같이 이제 조식 먹고 일어나서 같이 그랬는데 그 시간의 루틴이 좀 안 맞았을 뿐이고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그 가까운 온천도 있어서 학원을 같이 이제 몸도 서로 맨몸을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도 되고 처음으로 그때가 어머님하고 단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행을 간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